들어온다, 들어온다. 100분이 되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를 드리겠소. 짠! 케하! 여러분, 오랜만. 오랜만입니다, 여러분. 라방 너무 오랜만. 그쵸? I love you. I love you more. 다들 저녁은 먹었나요? 언니, 할로, 왜 이제 온 거야? 네, 좀 정신없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지금 집에 가고 있습니다. 열심히 오늘도 열일을 하고, 오늘 저 매니저님이랑 열일했어요. 지영쌤 들어왔다. 지영쌤 오늘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해요. 오늘 쌤 메이크업 되게 예쁘게 잘 해주셨어요. 메이크업 자랑. 오랜만이에요, 그쵸? 근데 차가 좀 막히는데 거의 다 와서 한 10분 조금 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주말에 차 사고 났어요? 괜찮아요? 진짜 사고는 너무 무섭습니다. 얼른 KU 하시길 바랄게요. K다, K. K짱, 가와이, 아리가또, 오냐이마스. 길게 해줘. 길게 하고 싶은데, 집이 거의 다 와가지고. 근데 차 막히긴 해요. 그래서 10분 좀더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밥 먹었어요? 점심은 먹었고, 저녁은 아직 안 먹어서. 집 가서 이제 먹을 예정입니다. 맞아요. 좀 밤에는 쌀쌀해요. 여러분, 최근에 제가 OST가 나왔었는데, 다들, You know me better. 들으셨나요? 딱 누가 댓글에 You know me better 했어. 어쿠스틱 버전이랑 두 가지 버전이 나왔는데, 저는, 좀 다른 것 같아요. 시간대에 따라 듣는 게, 밤에는 좀 어쿠스틱 버전을 듣게 되고, 낮에는 그 오리지널 버전을 듣게 되더라고요. 제가 정말 다르게 불러서, 녹음도 그래서 다른 날두번 했어요. 어쿠스틱 버전은 따로 또 해서, 느낌이 정말 다를 거예요. 어쿠스틱 버전은 좀더 힘을 좀 빼고, 좀 더, 감성을 담아서 불렀거든요. 요새 진짜 제 주변에도 감기 많이 걸려요. 조심하세요. 군대에서도 응원합니다. 저도 응원합니다. 군대 파이팅. 밤낮으로 K를 듣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케이야, 친언니도 애교 많은가요? 언니는 애교 더 많아요. 저희 집은 제가 제일 애교가 없을걸요? 저희 엄마도 애교 많고, 언니도 많고, 제가 제일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애교가 없는 줄 알았어요. 곤방와. 하이, 곤방와. 배우 표혜진님이랑 닮았어요? 감사합니다. 표혜진님 너무 이쁘신데. 그 모범택시 나오신 선배님? 배우님 아니세요? 저 헬스장에서 모범택시 나오거든요. 런닝할 때 보는데. 곧 시험 기간이라 언니 노래 들으면서 열공 중이에요. 화이팅! 열공하고 시험 만점 만점. 아, 제가 가타카나를 잘못 읽어가지고. 니혼데 이키타이. 언니 OST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
맞아요. 그 지수 언니가 이번에 모범 택시에 나왔다고. 그 편은 못 봤어요. 헬스장에서 그 편은 나오지 않았어. 근데 언니 인스타로 봤어요. 지수 언니도 열일하고 있더라고요. 건강 잘 챙기면서 활동할 수 있기를. 맞아, 최근에 수정이도 앨범이 나오고 우리 멤버들이 다 각자 위치에서 너무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저도 더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열정이 더 생기고. 역시 우리 러블리즈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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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다 러블리즈. 브라보 러블리즈. 죄송합니다. 제가 더글로리에 좀 빠져있어가지고. K 앨범도 빨리 듣고 싶어. 저도 듣고 저도 듣고 싶어요. 오늘 핑크핑크하게 입었어요. 목걸이도 핑크. 최근에 선물 받았어요. 예쁘죠? 뮤지컬 재밌었어요? 완전! 너무 재밌었어요. 제가 조정은 선배님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냥 첫 소절 부르자마자 그냥 귀가 녹았어요. 그리고 박은태 선배님 공연을 제가 처음 실물로 영접했거든요.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. 제가 엄마랑 둘이 공연을 봤거든요. 그 데스노트 했을 때 그 부 음악 감독님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베토벤을 보러 갔는데, 와 진짜 엄마도 반하고 이래서 문화생활을 하는구나라고 엄마가 진짜 힐링했어요 어제. 저 그 조정은 선배님 솔로 넘버 너무 좋아요. 되게 애절하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. 그거 진짜 뮤지컬 보니까 또 뮤지컬 너무 재밌다. 그리고 오랜만에 세종문화회관 가니까 되게 기억이 새록새록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. 그리고 좀 반가운 얼굴들도 보여가지고 엑스칼리버 했을 때 양상불 언니도 보이더라고요. 오빠도 보이고.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. 누나 보고 싶다. 저도요. 이제 거의 다 와가요. 한 5분밖에 못할 것 같은데. 한 5분 정도 하다가 맞아. 세종문화회관 막공 때 캐스팅보드 들고 좋아하던 거. 저는 그거를 챙겨갈 수 있는지 몰랐어요, 여태껏. 근데 그 장은하 선배님께서 그 챙겨갈 수 있다 해가지고 바로 그럼 저 가져갈래요. 이건 저의 업보인데. 그래서 캐스팅보드를 다 챙겼지요. MBTI요? 저는 ENFJ입니다. 정의로운 사회운동가였던 것 같아요. 은하랩 맞아요. 대구에서 공연 안 하나요? 하고 싶어요. 어떤 공연을 말하시는 걸까요? 이제 진짜 다 와가. K짱 다이스키다요. 왓다시모 다이스키. 저 작년 7월에 입대했는데 갈라콘이랑 케이누나 생일날 해서 두 번 만났어요. 근데 팬미팅을 못 간 게 너무 아쉽다. 그래도 많이 와주셨네요.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단독으로 하지 않을까 싶지 않을까? 맞나? 지금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좀 말이 잘 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. 네. 지금 좀 비몽사몽이에요. 비 오네? 여러분 우산 챙기세요. 비 오기 시작합니다.
졸린 상태예요. 네. 저 아마 오늘 저녁 먹고 씻고 바로 잠들 것 같아요.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매니저님이랑 최고로 길게 같이 있었어요. 정들었어요. 네. 제가 망원동 맛집도 추천해주고 근데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못 먹고 왔대요. 제가 망원동에 엄청 유명한 순댓국집을 추천해줬는데 못 먹고 왔대요. 그래서 다음에 저랑 먹기로 했어요. 케이짱 아이 타이 아이 시테루요. 왓다시모 아이 시테루요. 아리가또 고자이마스. 저 최근에 도쿄 바나나 그 도라에몽 한정판으로 먹었는데 아주 오이시데스. 너무 귀여워서 먹기 좀 아까웠어요. 도라에몽 얼굴이 너무 귀여워가지고. 순댓국집 거기 순대 1번지 망원동 완전 맛집이에요. 근데 너무 인기가 많아요. 가게가 되게 조그만데 인기가 너무 많아. 친언니랑 몇 살 차이 나나요? 5살 차이입니다. 저희 언니 오늘 서울로 올라옵니다. 콩구리랑 같이 올라옵니다. 누나 지금도 족발이랑 우유 좋아해요? 네, 너무 좋아해요. 지금 저 다이어트하고 있어서 족발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. 그래서 너무 슬퍼요. 요즘 되게 건강하게 먹고 있어요. 근데 족발이 먹고 싶어요. 우유도 좀 줄이라고 해서 원래 제가 하루에 1리터 넘게 먹는데 진짜 많이 줄여서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슬퍼요. 우유는 원샷해야 제맛인데. 아, 족발 맛있겠다. 족발에 무채 올려가지고 싸먹고 싶다. 와.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, 족발. 의진이도 들어왔네. 하이. 맛있으면 0칼로리죠. 근데 살은 내가 쪄요. 족발은 살 안 쪄요. 살은 내가 찌지. 근데 저 진짜 우유 1리터 마셔요 원래. 근데 우유가 지방이 많아서 체지방률이 좀 안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쌤이 우유 줄이라고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어요. 그래서 우유 원래 제가 저지방 안 먹거든요. 무조건 오리지널 먹는데 저지방으로 바꿨어요. 슬퍼요. 저지방은 좀 덜 꾸덕한데. 근데 진짜 다 와가. 살이요? 살이 많이 쪘죠. 안 보이는 곳이. 전 살이 좀 잘 찌는 것 같아요. 저녁 샐러드 먹어요? 그럴 것 같아요. 샐러드랑 닭가슴살이랑 현미밥. 요새 그렇게 먹어요. 닭고약. 닭가슴살, 고구마, 야채 아니면 닭가슴살, 현미밥, 야채. 이 신난다. 집가서 샐러드 소스 닭가슴살은 맛있더라고요. 막 갈비 맛도 있고 떡볶이 맛도 있고 그런 건 그나마 먹을만 해서. 근데 그거 먹으면 좀 입맛 돋아가지고 예전에 한번 닭가슴살을 폭식을 했거든요. 닭가슴살 4개를 폭식했는데 살찌더라고요. 닭가슴살도 여러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. 그 소스가 너무 맛있으니까 입맛 돋아서. 그래서 PT쌤한테 이실 짓고 그랬어요. 저 어젯밤에 저녁에 닭가슴살 4개를 먹었는데요. 몸무게가 늘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4개는 살찌죠.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치킨을 드시는 게. 닭가슴살 4개 먹으면 진짜 배 엄청 불러요 여러분. 은근 커요 닭가슴살이. 네, 소스가 살쪄서 그게 나트륨도 많고 지방이
근데 저는 제일 맛있었던 건 숯불갈비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그 요새 트레이너 쌤이 오늘 뭐 먹었어요? 항상 이렇게 물어보세요. 어제 뭐 먹었어요? 원래 오늘 밥 먹고 운동 가려 했는데 안될것 같아요. 너무 피곤해서 쌤한테 죄송하다고 보내야 될것 같아요. 매개매 1kg 찔것 같은데, 근데 진짜 거의 1kg 쪘었어요. 다음날 일어났는데 오잉? 난 분명히 닭가슴살 먹었는데 왜 살이 쪘지? 신기한 거. 여러분 저 근데 이제 가야 돼요. 이제 진짜 다 왔어요. K님 일본의 교토를 좋아하시나요? 네, 전 일본 가고 싶어요. 운동은 내일에 K가 해줄 거야. 내일 해야지. 내일 일어나자마자 공복 유산소 해야지. 뭐 보내주신 거예요? 스케줄? 매니저님이 뭔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. 김지연이다. 그래, 김지연이다. 여러분, 저는 이제 퇴근을 완료했으므로 인스타 라이브도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, 저녁 안 드신 분들 꼭 저녁 챙겨 드시고, 요새 감기 조심하시고, 물 많이 마시고, 옷 따뜻하게 입고 당겨요. 알겠죠? 저는 이제 갈게요.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요즘 무슨 노래 좋아해? K의 You Know Me Better.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라이브로 찾아올게요. 안녕. 케방, 케바, 케바. 안녕, 갈게요.